항공기는 크게 고정익기와 회전익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익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긴 활주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반면 회전익기는 최소한의 장소만 주어지면 어떠한 곳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전익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비행체였습니다. 이 두 항공기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자 사람들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틸트로터 방식입니다. 틸트는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로터 블레이드가 수직인 상태에서 헬리콥터처럼 이륙하고 전진 비행을 하던 중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면 로터를 수평 방향으로 회전시켜 고정익 항공기처럼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 후 착륙할 때에는 다시 로터를 수직으로 하여 제한된 장소에서도 착륙할 수 있습니다. 1950년 미군은 틸트 로터를 이용한 항공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여기에 헬리콥터 제작회사인 벨이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군의 성능 요구 조건은 총 4명이 탑승하고 100kg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185km인 항공기였습니다. 1955년 첫 시제기인 XV-3이 개발되었으며 비행 시험도 성공하여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로터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전환할 때 심한 진동이 발생해 실제 양산되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대 나사와 벨 헬리콥터사가 다시 틸트 로터기 개발을 시작했으며 시제기인 XV-15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각종 시험 비행을 거치며 성능을 입증해가고 있었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군본주의 세력에 의해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는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호메이니는 팔레비의 송환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게 되고 이에 흥분한 이란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에 난입하여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 1980년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독수리 발톱 작전을 시행합니다. 항공모함에서 8대의 RH-53D C-스텔리언 헬기가 출발하였는데 연료 보급을 위해 임시기지로 향하던 중 한 대는 고장을 일으켜 항공모함으로 돌아갔고 두 대는 기체에 문제가 생겨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작전은 취소되었고 부대가 다시 귀환을 하던 중 헬기 한 대와 C-130 수송기가 충돌하게 되면서 승무원 8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작전의 실패는 미국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전 중간에 연료를 보급할 필요가 없고 장거리 항속이 가능하며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기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듬해인 1981년 합동 수직 이착륙기 프로젝트인 JVX 사업이 시작되었고 여기에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은 보잉과 벨사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보잉은 기체의 동체와 조종석, 항정 장비를 담당했고 벨은 날개와 로터, 최종 조립을 맡았습니다. 1985년 V-21호 제식 번호가 부여되고 오스프리라는 명칭을 받게 되며 1988년 시제기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V-22 개발 사업은 전격 취소됩니다. 냉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무기 개발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었고 부시 행정부는 여기에 V-21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행히 취소되었던 이 사업은 미 의회가 개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진행됩니다. 보통은 행정부가 무기 개발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고 의회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 보통이지만 V-22는 오히려 의회가 개발을 주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일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비가 축소되면서 방위 사업이 위축되었고 실업자가 발생하자 여당이었던 공화당에서 V-21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것입니다.
결국 오스프리는 개발이 완료되어 1999년 미 해병대에 인도되었습니다. 오스프리는 6,150마력의 롤스로이스 엔진 2기를 장착하며 최대 속력 565km, 최대 상승고도 25,000피트입니다. 일반적인 헬기의 최대 속력이 300km이고 최대 상승고도가 15,000피트인 것을 감안하면 오스프리의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24명의 무장병력과 9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슬링으로는 6.8톤을 수송할 수 있으며 가장 큰 강점으로 1600km의 항속거리와 700km의 작전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터를 전방으로 지행할 때 발생하는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두 엔진의 출력 차이가 조정되며 구동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한쪽 엔진이 꺼져도 다른 쪽 엔진으로 두 개의 로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오스프리는 강력한 엔진 성능에 비해 탑재 중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로터의 블레이드에 있는데 일반적인 헬기의 블레이드는 길고 평평한 형상을 갖고 있는 반면 오스프리는 면적이 넓고 좀 더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익 모드에 필요한 모양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수직 비행 시에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주요 센서로는 저공 침투를 위한 지형 추적 레이더, 적외선 감시 장비가 있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미사일 경보 장치와 플레어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배기구에는 적외선 방출 억제 장비가 있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오스프리는 거대한 엔진이 있어 양쪽 도어에 기관총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램프 도어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기체 하부에 원격으로 조종되는 기관총 터렛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오스프리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바로 높은 가격과 안정성 문제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한 대에 1,700만 달러로 책정되어 미 육군이 개발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그 후 가격이 계속 올라 2007년에는 9,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그나마 7,3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오스프리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2000년에는 시험 비행 중 한 대가 추락하여 탑승자 19명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 현재까지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오스프리의 사고가 유난히 언론에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평균적인 사고율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스프리는 미 해병대에서 360대를 보유할 예정이며 공군과 해군에서도 각각 50여 대씩 주문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총 17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센카쿠 열도 등 도서지역 분쟁 발생 시 속도가 빠르고 항속거리가 긴 오스프리를 이용하여 병력을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공모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F-35B가 탑재될 예정이지만 그 밖에 조기 경보기, 공중 구비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종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 기종으로 V-22 오스프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선 미국의 C-2 그레이하운드와 같은 수송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송기를 통해 항공모함에 필요한 인원과 물품을 수송하는데 오스프리는 경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적합한 기종이며 수리온의 해병대 버전인 마리온에 비해서 탑재량과 항속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또한 슬링을 이용한 수송이 가능하여 부피가 큰 화물도 옮길 수 있습니다. 미 해군도 C-2 수송기를 오스프리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선 조기 경보기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은 E-2 호크아이와 같은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은 궁여지책으로
조기경보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토씨는 공중에서 6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530km를 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조기경보 헬기는 3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에 100km 정도를 탐지하는 것이 전부이며 그나마도 고도가 낮아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물체는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스프리의 조기경보기 버전인 EV-22는 아직은 계획 단계이며 실용화된 기체는 없지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에서 운용 예정인 AW-101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오랫동안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EV-21을 아메리카급 상륙함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스프리는 항공모함에서 공중구부기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화물칸에 많은 양의 항공유를 실을 수 있으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투기와 같은 속도로 비행하며 구비할 수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강습 상륙함에서 F-35B가 무장만 가득 싣고 연료는 소량만 주유한 상태에서 우선 이함한 뒤 오스프리가 따라붙어 F-35B에 공중 구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F-35B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F-35B의 부족한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입니다. 경항공모함에서 F-35B와 오스프리 공중구부기 버전이 함께 운용된다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V-22 오스프리는 비싼 가격과 안정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항공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항속거리와 빠른 속도, 충분한 화물 수송 능력으로 인해 결국 미군의 선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될 경항공모함이 주변국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나 행사용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제대로 된 지원 전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오스프리는 그러한 지원 전력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V-22 오스프리였습니다.